아, 지금 저 현대건설 선수단 아닌가요? 오늘 배구단, 저, 네. 예.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 모습 같은 양유진 선수 모습도 보이네. 김수지 선수 모습도 보이고. 앞줄. 예, 예. 맨 뒤 화면 맨 뒤 왼쪽에 황현주 감독 모습.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저 네. 양유진 선수죠? 황현주 감독. 아, 황현주 감독 많이 더우신가 보네. 양유진 선수는 지금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중에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FA 계약도 했죠? 네, 2억 5천만 원. 2억 5천에 했죠. 네, 2억 5천에 이번에 FA 계약도. 황현주 선수도 지금 저 올해 저 현대건설 원 소속팀과 FA 계약에 성공이 됐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3년 연속 챔프전에 갔다가 사실 지난 시즌에 챔프전까지는 갔지 못하고 플레이오프에 만족을 했었거든요. 아쉽죠. 그렇습니다. 자, 예. 이 황현주 선수는 아시다시피 배구계 3대 얼짱 중에 한 명이고요. 꽃사슴. 네. 왼손잡이 선수. 왼손 거포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내 특히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국내 토종 라이트 공격수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네네. 황현주 선수는 국내 토종 라이트 공격수로 아주 뭐 이 대단한 이 선수입니다. 저희 KBSN이 이 배구 중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 뭐 아주 익숙한 눈에 익숙한 그런 선수들이에요. 돌아오는 네. 시즌에서 역시 KBSN이 이 V리그의 주간 방송사로 다시 네. 하게 됐는데 역시 이 돌아오는 V리그도 네. 역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뭐 저희 KBS는 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름에는 야구, 겨울에는 배구. 예. 자, 황현주 선수 때리는 강 스파이크만큼이나 아주 멋진 시구를 보여줄지 한번 왼손잡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좋아요. 아. 약간 좀 쑥스러운 스파이크인데요. 이 배구할 때처럼 아주 강력한 스파이크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좀 쑥스러워하는. 일단 살살 던진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약간 살살 던진 것 같죠. 지금 팔 스윙의 각도는 이 네트 바로 앞에 그대로 꽂히는 이런 스파이크. 네, 그런 팔 각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